어쩌다 프로젝트 시즌 3. 아름다운 소양강 호반의 도시 볼수록 보고 안녕하세요. 싶은 사회자 겸 이벤트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38살 두 아이의 아빠 홍종현입니다. 시즌 1, 2 때에도 방송을 보고 홍보하는 글들도 봤는데 너무 지원하고 싶었는데요. 사는 게 바빠서 인생의 굴곡이 있어서 지원하지 못했고 시즌 3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시기에 이제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 생겼고요. 가족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주변 분들 반응이 폭발적이고요. 특히 우리 아내가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가사도 같이 고민해주면서 이제 노래도 하면서 이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가족들하고 행복한 추억 더 많이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어쩌다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주신 노래로 춘천시로 홍보해서 춘천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저도 조금의 노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장르는 트로트이고요. 제목은 열정의 남자입니다. 치열하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가장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입니다. 홍준표의 열정의 남자 많이 들어주세요. 나에게 어쩌다란 봄이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1년에 봄을 기다리잖아요.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저의 모습이 어쩌다 프로젝트에는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했습니다.